4월 뉴스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오토데스크가 자사의 주요 3D 도구들에 대한 새로운 업데이트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마이아는 주로 애니메이션과 리깅 기능에 대한 업데이트가 있었고 언리얼과의 연계 기능과 USD 기능이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맥스는 모델링 관련 기능이 주로 업데이트 되었고 아놀드 렌더러 관련 기능과 파이썬 관련 업데이트가 있었습니다. 마이아와 맥스를 동시에 지원하는 바이프로스트는 USD가 완전 통합되었고 아놀드 렌더러 역시 USD 관련 기능이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기대하는 건 인수합병과 같은 크고 새로운 소식들인데 평소와 다를 바 없는 큰 이슈 없는 발표 내용이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 링크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언리얼 5가 드디어 정식 출시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기대하던 루멘과 나나이트가 포함되었고 새로운 월드 파티션 시스템이 추가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루멘은 차세대 엔진 라이팅 관련 기능이고 나나이트는 가상 모델과 텍스처링 관련 기능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실시간 렌더링을 걸어야 하는 엔진 특성상 하이 폴리곤 모델을 게임에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빠르게 반응하려면 결국 게임에 사용되는 모든 모델이 가벼워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더 높은 퀄리티의 비주얼을 원했고 게임 개발진들은 트릭을 생각해냈습니다. 그것이 노멀 맵 방식과 LOD 방식이었습니다. 이것을 제가 아주 단순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고화소 카메라로 고화질 사진을 촬영해 프린트해서 저화소 카메라로 찍어서 프린트한 저화질 사진 위에 붙여놓습니다. 이러면 가까이 가서 보기 전까진 저화질 사진이 고화질 사진으로 보이겠죠? 이게 노멀맵 방식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멀어지면 고화질 사진을 떼어내고 저화질 사진만 남겨둡니다. 어차피 멀어서 잘 안 보일 테니까요. 이것이 LOD 방식입니다. 너무 단순하게 설명했나요? 이런 과정들을 더 자동화시키고 발전시킨 게 나나이트의 가상화 모델 텍스처링 기능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실제 하이폴리곤 모델을 가상으로 불러오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제약사항이 있고 한계가 있을지는 사용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나나이트에 대해선 더 자세하게 알게 되면 엔진 관련 특집 영상을 따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언리얼 엔진 내부에 나이아가라 파티클 기능에 이어서 실시간 플루이드 기능이 추가됐습니다. 지난 뉴스에서 세바스사의 파이널 플루이드를 소개하면서 앞으로 발표되는 시뮬레이션 프로그램들은 모두 실시간으로 개발되어 나올 거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이 실시간 플루이드 프로그램이 언리얼 5 엔진 내부에도 추가됐습니다. 이제 언리얼 엔진 내부에서 실시간 플루이드 프로그램으로 연기나 불 작업을 시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직 퀄리티는 만족스럽지 못하지만 이런 실시간 플루이드 프로그램들은 결국 게임 체인저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엔진을 이용한 작업은 게임이든 영상이든 실시간 플루이드가 주로 사용될 것 같고 이것은 조만간 또 한 번 주류 FX 툴이 크게 변할 거라는 징조이기도 합니다. 맥스에서 마야로, 마야에서 다시 맥스로, 또 새롭게 후디니로 주류 FX 프로그램은 유독 변화가 많았습니다. 조만간 후디니에서 그 무엇으로 또 한 번 변화가 나타날 것 같습니다. FX 아티스트들은 또다시 변화에 적응해야 하는 시련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언제나 그러했듯 이것 또한 지나가니 모두 힘내시길 바랍니다. 언리얼 5에는 게임 개발은 물론 영상 제작을 위한 기능도 많이 포함되었다고 합니다. 홍보용 영상을 보시고 기대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셨는데 사실 언리얼을 아주 오랜 기간 사용해 오신 게임업계 분들은 홍보 영상을 봐도 큰 반응이 없었습니다. 언리얼 3, 4 등 언리얼 엔진의 홍보 영상은 항상 대단했지만 막상 엔진을 가지고 직접 제작에 사용해보면 그만한 퀄리티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개발진 입장에선 어떻게든 홍보 영상을 잘 나오게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엔진에 유리한 다양한 방법을 사용해서 하이 퀄리티 홍보 영상을 제작하겠지만 엔진을 실무에서 사용하는 고객들 입장에선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생기는 여러 조건과 제약으로 인해 엔진에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 작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고 결국 엔진 개발자들이 제작한 홍보 영상만큼의 하이 퀄리티 영상이 나오지 않는 일이 흔합니다. 이런 경험을 아주 오래전부터 해온 기존 게임 개발자들의 입장에선 이번 홍보 영상에도 큰 기대를 하지 않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이제 막 언리얼 엔진을 사용하기 시작한 영상업계 사람들 입장에선 아직 언리얼 엔진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뭐든 신기해 보이고 뭐든 가능한 꿈의 도구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영상업계에선 언리얼 5를 이용해 실시간 작업을 수행하면 현재 수준의 영상 퀄리티를 유지하면서 더 빠르게 작업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세상에 파라다이스는 없는 법이죠.
진짜 엔진이 무엇인지 빨리 사용해보고 시행착오를 겪고 배우며 현실을 바라보는 날이 빨리 왔으면 합니다. 결국 사람은 직접 경험해봐야 인정을 하게 되니까요. 사실 언리얼 엔진의 최종 목표는 3D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고 엔진상에서 모든 작업이 가능하게 진화하는 것입니다. 아직은 먼 이야기이고 이 이야기를 10년 전부터 하고 있다는 게 함정이긴 합니다. 과연 앞으로 엔진이 영상업계에게 꿈의 도구가 될지 기대해보겠습니다. 모션 그래픽 스튜디오인 스튜디오 C가 얼마 전 개봉한 영화 더 매트릭스 리저렉션에서 C4D와 레드시프트, 레드자이언트를 사용해 모션 그래픽 작업을 진행했던 이야기를 발표했습니다. 모두 맥스네 제품들이죠. 사실 C4D는 전세계 모션 그래픽 회사들이 가장 선호하는 3D 툴입니다. 꾸준히 모션 그래픽 관련 기능들을 적극적으로 업데이트해왔고 본인들이 그것을 잘한다는 사실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헐리우드에서도 주로 C4D를 이용해 모션 그래픽 작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로 애프터 이펙트와 함께 사용하는 편이죠. 이번 작업은 지난 매트릭스 영화로부터 무려 60년이 지난 뒤의 이야기였기 때문에 관객들에게 익숙하면서도 신선한 이미지를 보여줘야 해서 힘들었고, 그 힘든 작업에 맥스네 제품들인 C4D와 레드시프트, 레드자이언트가 큰 도움이 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참고로 레드시프트는 맥슨이 얼마 전 인수한 GPU 렌더러이고 레드자이언트는 모션 그래픽용 플러그인 프로그램을 뜻합니다. 애프터 이펙트나 누크에 설치해 사용하는 방식이죠. 흔히 들어보신 파티큘러 등이 이 레드 자이언트에 포함되어 있는 기능입니다. 모션 그래픽 작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프로그램들이죠. 짧은 소식들입니다. 소니 애니메이션이 제작하는 극장용 스파이더맨 애니메이션 2편의 개봉이 연기됐습니다. 원래 2022년 10월에 개봉 예정이었는데 2023년 6월로 개봉이 연기됐다고 합니다. 아울러 함께 제작되고 있는 3편도 24년 3월로 함께 연기됐습니다. 제목도 바뀌었다고 하는데 원래 제목인 Across the Spider-Verse Part 1에서 Part 1을 빼고 사용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2편과 3편이 연결되는 내용이라 Part 1, Part 2를 붙이려다가 2편인데 Part 1이 붙어있으면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할 거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이번 개봉일 연기에는 소니의 후속작도 연관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소니는 스파이더맨 원작의 캐릭터인 마담 웹을 활용해 새 영화를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고 마담 웹 역할에는 다코타 존슨이 캐스팅됐다고 합니다. 스파이더맨 2편이 개봉 후 바로 다음 달에 마담 웹이 개봉하는 모양입니다. 연달아 개봉에 시너지 효과를 기대해보겠다는 생각 같습니다. 참고로 마담 웹은 원래 나이가 많은 여성 캐릭터인데 다코타 존슨이 캐스팅된 걸로 봤을 때 마담 웹의 과거 이야기 혹은 아예 마담 웹을 젊은 여성으로 설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 마담 웹의 다음 세대라던가 뭔가 새로운 설정이 추가된 것 같습니다.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주연의 영화 셜록 홈즈의 드라마 버전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영화인데 3편 소식이 없어서 상당히 실망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2022년 안에 3편이 개봉한다는 반가운 소식과 함께 드라마 버전의 제작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이 작품의 드라마 버전은 HBO Max와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직접 운영하는 제작사 팀 다우니가 함께한다고 합니다. 드라마의 자세한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고 주연을 누가 맡을지도 정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더 자세한 소식이 나오나 기다려보겠습니다. 파라마운트 픽처스가 전통의 명작 게임 던전 앤 드래곤즈를 영화화한다고 합니다. 요즘 유명세가 있는 게임들은 모두 영화나 드라마로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특별한 점은 휴 그랜트가 출연한다는 점이고 개봉일은 2023년 3월 3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연기되겠죠? 어릴 때 정말 좋아하던 판타지 롤플레잉 게임이었는데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VFX가 정말 많이 필요한 작품일 텐데 제작사가 어디로 결정될지 궁금하네요. 개인적인 일로 계속 바쁘다 보니 영상 업데이트가 조금씩 늦어지고 있습니다. 시간에 여유가 생길만 하면 또 다른 일이 생기고 해서 여유가 없네요. 그래도 5월엔 셋째 주에 업로드 할 수 있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제 봄도 왔고 마스크도 벗게 되었으니 모두 조금은 더 기분 좋은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행운을 빕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